초등학교. 誰もいないこの場所をいつか旅立つ日が来ると。전학 한번 갔었어 초등학교 때. 나도 전학 한번 갔었어. 나는 나도 전학 갔어. 난 전학 두 번 갔어. 근데 내가 전학 가기 전 초등학교 이름 잘 생각. 들어와. 들어오세요. 문 열려 있어? 맞아? 미세요. 잠겨 있던데 아닌가? 잠겨 있나 보다. 여기 정모가 가야지. 잠겨 있던데. 나는 멤버들이 신사라서 안 열고 기다리는 줄 알았어. できないこと「もどかしいだけの青春」다섯 살 하원진, 하원진 세 명? 왜 원진 세 명이야? 몰라. 다섯 명 아니고?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해주세요. 아니 본인도 지금. 약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본인도 원진이가 그때 내 남편들 누구누구 누구였지? 그때 원진이가 남편 딱 골랐었잖아. 그러니까 그때가 미니, 정모, 세림 그 셋이었어? 응. 딱 듬직한 양반들 골랐어. 내 남편들이 다 모였어. 아니 근데 진짜 그게 크래비티. 원진이 오늘 공대생 같대. 공대생. 공대생이 누가 빨간 머리를 이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, 여러분. 아무도 안 가졌을 그런 편견. 셀프 그거 안 해. 셀프 자아성찰. 감성 공동.